CO.KR입니다. 오늘 도우미 학생 절반 회장 부회장 두 명 부탁했어요. 네가 선생님 이해 안 되시면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계약할 거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GLE.CO.KR 네. 거기로 가셔서 여기서 저희가 무슨 학습자를 찾으려면 좀 전에는 뭐 수학, 뭐 영어, 중학영어, 고등국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단계를 걷어서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정확하게 검색을 해줘서 그냥 여기에 단원의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단원의 제목, 지금 당장 요즘 수업하시는 단원의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인기 있는 학습자들부터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 같으시면 이차 함수, 근의 공식, 이분의 개념 이렇게 단어의 제목으로 입력을 해보세요.
나는 김동리의 무녀도를 수업한다. 그러면 김동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동리의 무녀도 해서 그러면 김동리의 무녀도가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습 자료를 선생님께로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글로 한꺼번에 옮겨오는 방법 3단계입니다. 그냥 선생님 그럼 몇 페이지가 있으시죠? 그러면 컨트롤 왼 키보드 맨 왼쪽 아래에 컨트롤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CTRL 컨트롤 키라는 걸 누르고 전부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전부는 ON이거든요. ON.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반전이 됩니다. 뭐 드래그 하실 필요도 없어요. 드래그 하면 하도 컴퓨터를 많이 해서 이제 50겸이 아니라 40겸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축키 컨트롤 A 쓰시고 요걸 이제 복사하십니다. 복사하다는 카피니까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돼요. 물론 오른손 눌러서 복사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컨트롤 C 그러면 어깨를 한번 덜 쓰시니까 컨트롤 C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을 띄워서 붙여넣기 하세요. 한글을 띄우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대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학습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2차 함수 넣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2차 함수 학습 자료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굳이 입력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한글에다 붙여놓고 학습 자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 2002는 놀랍게도 그림과 표까지 한꺼번에 선생님들 책상에 있는 최근에 깔린 한글 2002는 저 표, 그림까지도 한꺼번에 다 갖다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야말로 전자학습지도 아니 정말 원클릭으로 선생님 컴퓨터로 오게 되죠. 한글에 붙여놓으면 일단 선생님 거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컨트롤 전부 선택 A 그다음 복사하기 컨트롤 C 그다음 한글에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컨트롤 V입니다. 그래서 3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3단계 문 열고 집어넣고 문 닫고 그것처럼 A 컨트롤 A C V만 하시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 순식간에 선생님 컴퓨터로 다 네 거기까지 선생님 혹시 못 따라가신 분 선생님 왼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지금 설렁하게 서 있는 우리 친구가 여기 도가야 희선하게 선생님도 좀 가서 도와드려라. 네 그러면 여기서 2차 함수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빈칸 채우기 만드시면 되겠죠? 1번 하여간 학습 시트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정말 순식간에 선생님들이 1번 밑줄, 2번 밑줄, 3번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학습 자료가 네. 이번에는 법과 질서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지금 오른쪽에 복습하겠습니다, 선생님. 법과 질서를 검색하니까 12,900개 너무 많은 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어떻게 이걸 다 찾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복습 퀴즈를 드릴게요. 맞추시는 선생님께 제가 개 과자를 드릴게요. 네. 자 법과 질서 범 너무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 네 선생님 네 말을 안 하시고
네, 양쪽에다가 격감표를 찍으면 확 줄어들면서 정확한 자리가 싹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격다운표 딸랑딸랑 양쪽에다가 맨 왼쪽에다가 네, 맨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격다운표 찍습니다. 그러면 별로 줄어들지 않았네요. 이제 아 혹시 법까지 써요? 영화 지금 영화가 있었다면서요? 그 좀 아,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가령 법가짓을 할 때 뒤에 법가짓을 영화 봤냐? 이런 정도로 툭툭 애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 자유주의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 제가 아까 부자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쌀뜨려서 인심난다고 선생님들의 자료 참고를 참고할 만한 데도 애들에게 얼마든지 퍼주시 자료가. 네,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된다? 휘어야 된다. 휘는 방법, 3단계, 컨트롤, 휘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한글의 컨트롤 V. 한마디로 말하면 컨트롤 A, C, V. 강하게 발음하면 꼭 욕 같아요. A, C, V. 선생님 컴퓨터로 모든 자료가 근데 하도 제가 구글에 검색능력이 놀라니까 그 다음에는 막 온갖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검색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연구하는 방법이 아 확장자를 이용하면 아예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구나. 가령 선생님 사회.hwp라고 한번 쳐보세요. 국어.hwp 수학.hwp 만약에 그런 교과목 이름으로 한글 파일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HWP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의 실체 1학년 국어 뭐 아예 한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구글하고 놀아도 하나도 시간이 아깝죠. 그럼 가령 2차 함수라는 한글 파일을 올린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2차 함수.hwp라는 파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올린 선생님은 예, 학원 강사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전에 수기 지도안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이 인터넷에 엄청난 이런 공유의 정신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양질의 학습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응용이 되니까 아 그러면 파워포인트 정도는 식은 죽 먹긴 해.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저도 연수하러 가서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내게 필요한 기능은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닌데. 그래서 확장자를 PPT로 검색을 할게요. PPT, 그다음 함수, 함수.PPT. 소화. 네, 지금 소화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는데 학습자료가 867개. 그러면
저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린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나마야? 학교 선생님이나? 다 이쪽 계통. 그러면 그냥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셔서 다운받아 두시고. 근데 저희 학교에 멀티가 없어서 파워포인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파워포인트를 출력할 때 6장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가 있고 9장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학습 시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6매, 9매 출력을 하시면 파워포인트도 워크시트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용한 학습자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래시 같으면 선생님들이 SWF 플래시 파일의 확장자라는 게 화학 선생님들, 과학과 선생님들은 플래시가 굉장히 많죠. 과학과 선생님들이 이 플래시 대가들이 많으시죠. 그 선생님들 학습자를 여기 가서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취임 연설한 장면을 그 저유명한 연설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이런 근데 그 동영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영어권에서. 근데 그 동영상을 찾는데 야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아 동영상의 끝머리에 붙는 말들이 AVIS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찾아버렸어요. 존 F. 케네디 AVI.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동영상 실제 연설하는 동영상이 다 검색이 됐습니다. 네, 그런 자료는 선생님들 제가 여기다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찾고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바로. 네, 여기 스피커가 설치가 안 되네요. 이게 저희 단원에 나오거든요. 2학년 영어 단원에 존 F. 케네디 동영상 이게 존 F. 케네디 연설이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얘네들 들어와서 봐라. 수업 시간에 못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실제 장면이죠. 네. 플래시, 그거 제가 또 오늘은 제일 쉬운 한 가지로 얘기만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못 찾을 자료가 거의 없어요. 워낙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수업 들어갈 때 이런 저런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자료 찾는 거 찾으시다가 궁금하신 건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렇게 수첩을 스크린 관련 수첩을 늘 갖고 다니는데요. 여기 한 절반은 검색어예요. 걸어가다가 아! 이 단어를 검색하면
이 학습 자료가 찾아지겠다. 그럼 혼자 웃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여기서 찾아보고, 와, 찾았다. 대박 터졌다, 오늘. 그리고 막 2시간, 3시간 안 돼가지고 저녁 때. 선생님들도 가령 국어 선생님께서 본문이 필요하시면, 우리 본문을 검색해낼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소설 제목하고 그게 없다. 본문 쓰시면 소설 본문이 검색. 그럼 그거 애들 인쇄해서 나눠주시면 얘들아 이건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뭐 수행평가 내겠다. 또 하문 선생님도 네. 네,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 여기 북을 쳐다보면서 웹문서 바로 오른쪽에 이미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탭을, 이 부분인데,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워낙 이 북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신문에 보니까 북이 이미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또 지하철 안에서 저 혼자 실실 웃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구글의 검색률이 워낙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과이기 때문에 얘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여태까지 영어 단어를 넣어서 검색 안 된 게 지난 7년 동안 딱 세 단어였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해당 과목의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어떤 명사로 애들이 그림 한 장이 있으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 과목에 해당하는 사람 인물도 좋고. 제가 좀 재밌다고 경고를 걸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입력했는데 그림이 안 찾아지면 제가 책을, 제가 쓴 책, 공부를 드릴게요. 안 찾아지면. 어떤 단어로, 선생님 교과목에 어떤 단어로 그림을 찾았는데, 예, 그림을 찾아, 이미지 탭을 눌러서 안 나오면 제가 책을 드릴게요. 있습니까? 똥도 나오네. 네, 똥 찾으셨어요. 네,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 아,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책을 뺐는데 그냥 넣을 수는 없고요. 좀 어려운 걸로 찾아보세요. 써봐요. 안 봐. 그림이 검색 안 돼. 두분 나오 세번 준비했거든요. 한분더 받고 그래서 말아볼게요. 선생님은 헤디먼트를 찾으셨어요. 헤디먼트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죠, 선생님. 페디멘트가 아니라 페디먼트였어요. 그래서 네 개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은 신소설 추월색이라는 책 제목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한 분 더. 무엇으로도 좋습니다. 볼머리로 검색하시든지. 의미가 없어요. 네, 뭐요? 책 제목, 하루인두. 아, 네, 근데 하루인두도 없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혀를 끼고 하니까. 아, 혀를 끼고 잠깐 끼고 좋아.
네. 수학 선생님들 많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 애들 보고 찾아요. 안 나와요. 무지무지 많이 찾을 텐데. 역시 선생님들 모범생이랑 그 범위를 못 벗으면. 아, 선생님, 네. 그렇지. 고유명사, 네. 네, 김영수 선생님 모르죠. 기류법. 네? 기류법. 기류법? 네. 네. 어, 축하드립니다. 기류법. 자,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 게임은 끝났고.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생님들 워크시트를 만들 때 그저 그림 하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얼마나 느낌이 달라지는가. 이 그림에서요. 요 사진이 없으면 이 궤도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어떠십니까? 요 그림이 없을 때하고 요 그림이 있을 때하고 느낌이 그림 한 장이 수업의 신청률을 몇십 프로 좌우할 수 있어. 이 두 번째 궤도가 이 사투리 쓰는 할리라는 사람 때문에 이 궤도 전체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할리라는 이 그림을 어떻게 찾았냐? 구글에서 사투리를 찾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나왔어. 이렇게 학습 보조 자료도 또 쓰일 수 있고 칠판에 그냥 칼라가 아니어도 그냥 흑백으로라도 그림 한 장 딱 붙어 있으면 애들이 심심해서라도 쳐다봐. 그것이 수업의 시청률을 저절로. 원래 광고에서 왜 여자들 벗은 그 비키니 입은 그런 거 왜 많이 넣습니까? 아이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칠판에 그림 흑백으로라도 한 장이 있으면 애들의 수업 집중, 시청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으면 뭐예요? 내 거로 가져와야죠. 한글은 그냥 그림까지 한꺼번에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모든 인터넷의 그림은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한글에 다 붙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이에요. 그냥 복사해서 커서를 여기다 대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한글 띄워서 붙여넣기 컨트롤 V입니다. 근데 무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억 8천만 개. 시가로 환산하면 또 수학이 잘 안 돼가지고 5만 개의 그림이 약 20만 원가량 하거든요. CD 한 장에 5만 개의 그림이 들어있으면 20만 원 합니다. 수학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럼 5만 개의 그림이 20만 원 정도면 8억 8천 개의 이미지라면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정도의 무역 그 이용권이 있는 건가요? 요 대목에서 수학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아는 분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네. 굉장히 많죠.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8억 8천만 개인데 그게 국어로, 우리말로 된 게 아니고 영어로 되는데 선생님들 야후에 영한사정이 한영사전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 한영사전이 영화사전 양쪽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선생님께서 화산 그림을 원하시는데 화산이 원하는 그림이 없으면 거기 가서 화산을 해서 영어로 바꾸셔가지고 찾으세요. 그러면 뭐 원하는 그림 거의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짝을 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깨우치는데 이걸 이용했습니다. 이미지에다가 지가 한글 쳐놓고 그림 해가지고
한글 글씨체에다가 붙여놓고 그거 써보는 거. 그걸로 한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네, 선생님들 질문은 제가 쪽지로 계속 AS 해드릴게요. 그 공짜로 원래 공짜는 공짜가 앞으로 계속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송 선생 내가 이번에 뭐 하는지 이런 그림이 필요해. 못 찾겠어. 그럼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가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15반의 나동아나 문희선이 쟤네들 저보다 베테랑입니다. 쟤네들 부탁하시면 저희들은 원하는 그림 찾아드립니다. 네. 그림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거는 AS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내일 6분 우리는 지킨다 퇴근 시간. 네. 이어지는 질문은 쪽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저를 많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선생님들이 점점 부자가 되십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나중에 쪽지로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도와드릴게요. 질문하실 거. 끝났어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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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